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컨퍼런스를 줌으로 하게 돼서 새롭고 정말 신선하고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첫 강의는 평범한 주부에서 백만장자까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쉐어하겠습니다. 이 백만장자라는 어원에는요, 풍요와 행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만장자를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보이는 이 아파트에서 저는 저의 스폰서를 만났고요. 뉴스킨을 전달받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세 명이 친하게 지냈는데 저와 저의 스폰서만 뉴스킨을 받아들여서 저는 백만장자가 됐고 저의 스폰서는 500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뉴스킨을 잘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보는데요. 이렇게 다단계 같은 이상한 그런 아줌마들이 하는 사업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 저를 정말 끊임없이 권유해서 2년 후에 제가 사인업을 하고 했고요. 그때 저를 우리 스폰서가 포기했으면 아마 오늘의 저는 이제 없는 거죠. 끝까지 참아주고 이제 기다려준 그 스폰서가 있기에 이제 오늘의 또 저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자라면서 큰 고생 없이 잘 자랐던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와서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안 보여서 좀 드려볼게요. 거기에 뜻하지 않는 이제 늦둥이를 출산하면서 어느 날 이제 문득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남편이 내 인생을 책임 못 지겠다는 걸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죠. 그러면서 다른 생각의 전환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삼남매 엄마예요. 아들 둘에 늦둥이 딸이 있고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까도 보셨지만 정말 그 아파트가 얼마나 열악해요. 그런 아파트 생활이 미국 생활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아마 미국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넉넉하지 못한 환경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또 스폰서를 만나려고 거기로 인도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제가 이제 뉴스킨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심하게 반대를 해서 선뜻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은 이제 우리 시어머니 한 분으로 시작했고요. 그 아파트 살 때는 이민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아는 사람도 뭐 당연히 없고, 영어도 안 되고, 정말 환경이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 설명을 잘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잘 들어보려고 하니까 이미 눈은 열려 있었고, 귀도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는 사람이 많다고 꼭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시스템을 잘 만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의 결과가 나오겠다는 것이 보이니까 환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만들면 되겠다 하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이제 인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저는 아이가 셋이라서 시간이 정말 없었고요. 그래도 사업의 비전이 컸기 때문에 돈이 없어 힘들었지만 돈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만이 제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을 항상 꿈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기 보상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맥이 없어도 꼭 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맥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시간이 없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하고 또 돈이 없는 생활을 그만두기 위해서라도 돈 버는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이메일 주소인데요. 이거는 Success Blue Diamond Lydia Kim의 이렇게 약자를 모아서 제가 이제 만든 거죠. 처음 사인업할 때 스폰서가 이메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컴맹이었거든요. 컴퓨터도 못했던 저가 지금 뭐 이렇게 PPT도 잘 만드는 사람이 된것 보면 뉴스킨 사업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 사업을 할때 나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는 뭐 제 주위에 팀 엘리트라는 건 없었고요. 그래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면 6단계까지 커미션 자격이 되기 때문에 블루 다이아몬드는 돼야겠다고 목표를 갖기도 했지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제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된 것을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사장님은 다른 사람들과 남달랐던 게 바로 이런 것 같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블루 다이아몬드까지는 갈 수 있겠다 확신하고 이미 블루 다이아몬드처럼 한 것 같았습니다. 이메일이 소통 창구로 유일했던 시절에 이메일을 함께 할 때마다 블루 다이아몬드를 이제 이렇게 상기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인맥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업의 원동력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을 통해서 정말 사업이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핀업을 차근차근 했는데 어쨌든 하는 과정에는 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어쨌든 쉬운 건 안에는 성공은 없다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핀업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신문, TV, 뭐 부정적인 지인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린 게 좀 잘하면 잘했다고 또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성공을 위해서 웬만한 것은 다 끊었던 것 같고요. 뉴스킨 사업을 꼭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있었죠.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이제 미래와 또 우리 가족 저의 또 미래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거는 맞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감사하는 생활 습관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일들에 감사하고 또 좋은 말만 입에서 나오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나 사랑이나 고마움이나 뭐 배려나 존경 뭐 이런 용어를 입에 달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백만장자로 오기까지 저한테는 고난도 있었죠. 정말 사람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고난은.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장된 축복이라고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평탄한 것만 있진 않았고요. 두 번째 또 변화도 있었죠. 나의 이제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이제 지우개로 완전히 지웠고 또 가치를 깨달으니까 변화를 또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열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열정은 뭐 장애를 극복하는 힘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꾸준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집중을 좀 했던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뉴스킨 이외에 다른 모든 일에는 좀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킨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뉴스킨 이야기를 했고 또 뉴스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뉴스킨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무튼 그 뉴스킨에 대한 그런 모든 생각과 그런 것들을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성과나 성공도 자신의 일에 미친 사람들이 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또 사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성공이나 어떤 행복이 모든 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따라온다고 해요. 그것들의 기술을 배우기 전에 충분히 사랑하면 그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니까 우리는 원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고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김종원 작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최선을 다하는 실행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지금이 있어야만 가장 값지고 기쁜 미래를 꾀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지 않고요.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시스템을 또 차근차근 시스템대로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1대1 미팅을 매일 하는 걸로 하고 소그룹을 했고요. 또 저는 또 팀 미팅을 했고요. 이 코로나 기간에도 제가 3월 24일인가부터 지난 7월 9일까지 한 3개월 동안 총 34번의 팀 미팅을 했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3개월 동안
침대에서 잠못 잤어요. 그냥 소파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또 강의 준비하고 뭐 이렇게 3개월을 거의 지내고 중간중간 사람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지금 리더들이 왜냐면 제가 너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와서 지금은 리더들이 또 재밌게 이 팀미팅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팀미팅을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도 꾸준히 열심히 잘했고 컨퍼런스도 우리 고대희 사장님이 정말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정말 계속 꾸준히 이렇게 또 해주셔서 저희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요. 또 컨벤션도 이렇게 또 저희 팀들이 또다 많이 가는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했는데 이것을 반복, 지속, 이제 복제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대1 미팅도 꾸준히 했고요. 속으로 미팅, 컨퍼런스. 정말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했죠. 또 컨벤션. 우리가 작년에 또 컨벤션 이렇게 간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다 보니까 일단 환경이 많이 변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의 생각의 폭이 많이 넓어졌고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 고대희 사장님이 너무 많은 거를 잘 가르쳐 주셔서 또 백만장자가 되고 보니까 우리 사장님의 어떤 심정이랄까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제가 더 확실하게 알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운 대로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을 잘 가르치고 있고요. 어쨌든 참 꿈에 그리던처럼 무대에도 서게 되고요. 뉴스킨을 만나서 정말 했던 그 과정들이 너무 행복하고 참 즐거웠다 이런 생각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물론 그때그때는 너무 힘들고 진짜 버티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과가 좋으니까 이제 좋은 생각만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백만장자가 되기까지는 뭐 저희 스폰서가 없었으면 제가 없었을 거고요. 또 저를 리더로 이렇게 키워주신 우리 고대 사장님 안 계셨으면 또 백만장자가 돼도 우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두 분들은 제가 잊을 수 없는 저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귀인들이시고요. 또이 백만장자가 되는 요령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할 수는 없지만 일단 백만장자가 되려면 백만장자에게 조언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충고의 마음을 열고 그래서 이런 걸 하시면 되겠고요. 또 아니면 뭐 네트워크의 전문가가 돼도 되고요. 좋은 결과를 얻은 업라인을 복제하시면 되겠고요. 또 백만장자를 연구하고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면 또 백만장자가 되고요. 또 그들과 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이게 저는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을 우리 먼저 가신 우리 그 500만장자이신 우리 고대 사장님을 많이 연결했고요. 저는 그러면서 또 연결하다 보니까 저는 또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백만장자를 갈수 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킨을 통한 삶의 변화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열악한 아파트에 살다가 또 사인업을 하고 좋은 동네로 가서 이 멋진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좋은 동네로 이사 와서 여기서 잘 돼서 또 이렇게 좋은 집으로 또 이사를 하고 또 여기 이 집에서 우리 고대희 사장님을 제가 이제 만났는데요. 이 집은 그 게이트 안에 있는 하우스예요. 그런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게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항상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저 게이트 안에 언덕 위에 저런 집들이 너무 제가 이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저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나는 내 인생에 저런 데서 살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동경이 됐는데 어느 날 저도 그 안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뉴스킨을 통해서 뭐 환경이 변한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서 살다가 더큰 평수로 또 이사를 가고 어쨌든 뉴스킨을 뭐 집이 뭐 그렇게 뭐큰 그거는 아니지만 일단 사는 데에는 내가 자유롭게 살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저의 성향이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운 성향이라서,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진정한 리더는 존경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성공도 좋고 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진정한 성공이요, 뭐 아름다운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를 변화시키고 제가 이게 롤모델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저는 노력하고 있고요.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정말 많이 이렇게 컨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뉴스키는 무엇보다도 제가 죽기 전에 정말 미쳐볼 수 있는 일을 만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저는 후회도 없고 앞으로도 뭐 제가 더 열심히 할 거고 뉴스키는 아마 저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이다 하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제 삶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정말 좋은 일을 정말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선택인데요. 저는 최고를 선택하면 최고를 얻게 된다. 정말 극히 진리적 누구나 정말 평범한 어떤 단어인데도 여기에 정말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뉴스킨이 최고였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왜냐하면 최고를 얻고 싶었거든요, 인생에서. 그래서 뉴스킨을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최고를 선택하면 최고를 얻게 되는데, 어떤 인생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아무거나 선택을 해요. 제가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보거든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그 안정적인 걸 먼저 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거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당장 먹고 사는 걸 선택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안정과 자유도 얻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한계에 부딪혔을 때일수록 정말 최고를 선택하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렇게 또 많이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키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최상의 것으로 기꺼이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뉴스키는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받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그 짧은 시간에 다 깊이 있는 얘기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그 하는 과정들이 너무 즐거웠고, 진짜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고, 갈수록 정말 행복한 가정과 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정말 백만장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화이팅 해요. 감사합니다.